역힘한테 한번 해봤어요. 안 봤네. 안 봤네. 얼마나 걸리냐? 30분? 그래, 알았어. 빨리 와. 이거 근데 약간 목소리가 띠껍네. 여러분, 나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이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아, 근데 약간 이제 좀 고성이랑은 이제 진짜 이 새끼들도 너무한 게 뭐 뭔가 뭐 둘이 뭐 만나서야 그래 뭐 재밌게 뭐 이렇게 한번 하자 뭐 하자 해서 뭐 방송간에 아 뭐 얘 저 좀 뭐 다음 주 지코 새끼 뭐 이렇게 한다 뭐 한다 하면은 이 새끼들은 쪽지 테러 존나 많이 와. 와, 그 연맘충 애들이 진짜 대단하긴 해. 아, 진짜. 아 여기서 풍 쓰신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예. 그래서 좀 다른. 또 이러고 하니까 좀 운치 있고 여러분들 아 정말 좋네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상남자스러운 거죠, 그죠? 아하, 철양하기는 여러분들 그 철양한다고 하는 새끼들은 진짜 그 상남자 이제 이런 인생 이제 좀 잘 모르는 새끼들이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운치 있고 좋은 거야, 얘들아. 얘들아 원래 남자란 평생 외롭고 고독한 거야. 그게 상남자의 인생이야. 응? 맞잖아요. 그죠? 아! 뭐가 내렸잖아. 지금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니, 형님, 혼자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쓸쓸해 보인다. 와. 아, 뭐가 쓸쓸해 보여. 아, 일로 와, 앉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먼저. 프리스타일 없는 거 싫어해요? 어?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에이, 그냥 갑자기. 예.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아니, 네. 그냥, 도화랑 이렇게 한잔하고 하는데. 아, 사실, 도화 보러 왔는데, 도화 어디 갔어요? 김인호 초심 있는 거 같은데요? 와, 솔직히 이거는, 형 혼자 있으면 나조차도, 와, 이건, 지코 형 보러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네, 그렇게 아까 막, 딱, 전화 받는데 띠껍더라고. 예, 전화 하셨어요? 지금 너 막 좀 약간 형 좀 약간 돌려까지? 예? 제가 형을 어떻게. 좀... 아, 근데 요즘 형 죽겠어. 왜요, 형님? 아니, 우리 좀 며칠 전에 만나서 뭐, 지코 새끼나 뭐나 이래저래 예. 얘기하고 했는데, 와, 요즘 연맘충 이 개십새끼들 나한테 쪽지테러 존나 해. 어? 친구들은 원래 사실 저한테 연락하시려고 했었죠. 왜 안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X같아서 아니 걷다가 이 새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집박이들이면은 네. 이 새끼들이 그냥 뒤질라고 막 먹어가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내 팬이 아니니까 와 구구절절하게 막 이렇게 시부레 뭐 이순신의 난중일기맹기로 아니 진짜 그렇게 써버리니까 근데 솔직히 연방이들도 그런 거 있긴 한데 형님 제일 심한 건 누군지 알아요? 누구? 납견이들. 와 이 새끼들 형님 제일 심한 게 납견이들이 형님 얼마나 심한데요? 그냥 뭐 갤러리 초토화시키더만. 너 뭐 섭이랑 뭐 이러고 계속 술 먹고 있다면서 뭐 그때 왜 내 형방송을 왜 보고 있었어? 아 그때요? 와 근데 솔직히 맨정신에 그때 멤버 누군지 말해드릴까요? 누구 얘기해봐. 섭이. 핫세 김예리. 와 술로도 못 버티겠더라. 그냥 아프리카가 더 재밌어. 같이 있는데 그냥 못 참을 것 같아갖고 그냥 아프리카 보다가 걸렸던데. 아 진짜 그건 그 조합은 술 맛이나? 어? 바로 1차에서 끝냈습니다. 술 맛이나? 근데 섭이 이 새끼 형 문제가 뭔지 압니까? 뭐. 와 그걸 또 2차 가고 싶어갖고 술 더 땡긴다 더 먹으면 안 돼? 낫세 김예리 도망갔어요. 그 새끼는 지금 와. 완전 사람이 그리운 새끼고 네. 부를 여자는 없는 건가요 설마? 어? 예? 에이 인호가 알아서 하겠지.
아, 저 감 본다. 아니, 진짜 감 못했어? 아, 지금 약간 주제도 모르고. 이 새끼 이제 그냥 형 쌍구 취급하는데요? 와, 비건방 있다고 지켜놨는데? 그거는 좀. 야, 염두부야, 빨리 비건방. 그래. 어서 와. 와. 이제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지각이 자연스러운데요, 형님? 혼자 온 것 같은데요, 형님? 어? 에이. 설마. 혼자 오라는 거 아니었어요? 어? 어? 새끼 뭐 무슨 어디 뭐 여자 만나러 오냐 막 온 향수를 수만 입고 와. 아, 나 어이 존나 좀 부담스러워 버리네. 여자 분냄새를 맡아야지. 남자 향수 냄새는 아니잖아. 그렇죠. 어? 아까 분냄새 맡던데요? 아! 아, 미치네. 뭐하냐 이 새끼. 와 이제 와, 방금 눈빛 뭐. 봤죠? 니가 뭔데? 그니까 뭐 몸사려버리네. 어? 몸사려버리네. 뭐해. 아니 진짜 오랜만에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뭐 아니 누구 안 불렀어? 아 형 아까 여자분이랑 계시길래 오늘은. 아니 왜? 아 내가 불러야겠다. 아! 어? 아, 네, 저 아 형님 어디 갔지? 불러봤자 아효 아니에요? 아 진짜. 아효 예린이 학교 중에 하나겠지. 아, 근데 예린이 학대가 어제 그만하더라. 뭐라고? 나 이제 지코 오빠랑 쌩 깐다고. 아, 이놈야. 오늘 그냥 술로 배 채우자. 어? 싫은데요? 아,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와. 이제 누구 취급 해버리네. 누구? 아! 아니, 저 뭡니까? 아, 가져가세요. 아, 저 알아보셨구나? 아. 에이, 아, 여기 원래 사장님이. 예? 어? 아니, 저 사장님이 지순이셔. 아, 진짜 근데 지순이셔. 딱 지순이 상이다. 어, 맞아. 아, 진짜로, 예. 진짜로. 아따, 우리 또 서비스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응? 저 이런 말 해도 돼요? 어. 부를 사람 없으면 나연이 부르죠? 진짜 아, 보고 싶네요, 저도 한번. 아, 근데 싫어. 오해요. 아, 난 인호한테 뺏길 것 같아. 아, 나 블랙 좀 풀어주면, 아, 아, 안하규를 블랙했어? 에이. 에이, 그건 좀 실수한 거지. 아, 씨발, 염튜브가 있다. 아, 진짜. 아, 염튜브. 에이. 야, 요즘 염튜브 그 개쓰는 거 말이 많아. 아, 오늘도 어? 염튜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아, 지코 형, 만취 같은데 형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 새끼가 주제도 모르고 이간질하네. 이간질. 그 인호 약기돌이. 맞아요, 맞아요. 있을 때 우연찮게 멀쩡하게 생긴 새끼가 약기돌이에서 혼술하고 있어. 네. 이때 이 새끼 딱 지나가면서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 어. 아니죠 형님. 왜? 알아요. 어, 왜 뭘 알아? 빅토리가 마음 들었겠지. 에이, 그건 아니지. 형이 또 보고 있는 사람 명 있잖아요. 뭐? 죽창 남편. 아, 아! 아, 이 새끼고. 아, 아, 어, 형님. 다 알아. 소비 새끼가 정치질 하는 게 뭔 줄 아냐? 어? 뭐요? 아, 형님. 제가 형님한테 뭐 이렇게 욕먹고 뭐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긱스랑 히아가한테까지 내가 막 이렇게 욕먹어야 되냐고. 아, 근데 서비가 제일 못 참는 거 하나 있더라. 어, 뭐? 리암이 형한테 욕먹는 거. 이거 진짜, 어. 나 진짜 알아요. 어, 뭐? 흥에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아! 아 진짜로 형님 저한테 아 저 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차피 이제 뭐 군대도 가야 되고 해서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 네 별명 있잖아. 뭐요? 이명박. 아니야. 근데 나 요번에 어제 잘못 많이 하셨더만. 근데 그거 보고 눈물 많이 흘렸다는데? 누가? 형이. 셋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좋아. 근데 원래, 그러니까. 근데 한 명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핫세. 아이, 뭐야. 근데 수사관이. 나 시벌 새끼야. 그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죠. 아, 이놈의 막말로. 아니,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빈님. 아, 진짜. 아, 어? 아, 왜? 그녀는 건들지 마세요. 아, 그 연? 아, 연. 그 연.
그녀는 아, 진짜 아니네. 수민이가 전화는 오빠 진짜 좋아한대. 아 그래. 아 근데 나는 그 솔직히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 해도 돼? 예 형님. 나는 너네 사이 보고 딱 다른 어떤 년이 생각나는 줄 알아? 누구요? 서비와 와서비. 아 진짜 막. 에이 기다리는 입장이더만. 이제 이 형이 결단을 내릴 때예요. 아니야 알아가는 단계야. 아니면 오늘 같은 날 검증 받으려면은 방송 이 자리에서 검증 받는 게 가장 확실해. 맞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불에 어떻게 보면 어떤 청문회보다도 더 강력해. 그렇죠. 아니 근데 형이 방송적으로 어떻게 이걸 넘어서면은 확실한 거지. 그렇지. 그게 뭐 이렇게 친구 한 명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하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포성아 맞잖아. 맞죠. 맞잖아. 아니 잠깐만 안 돼. 너무 왜 안 돼? 왜? 왜 안 돼? 아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잖아. 아, 그냥 딱 말할게요. 아, 이걸 함정이라 그러네. 너 새끼랑 소개시켜 주기 싫대요. 아 이제 이거예요 형님. 아 이런 알았어. 아이 새끼. 부를 수 있지. 그럼 불러봐. 그럼 불러봐. 아 아니야. 걔 안 나와. 왜? 다른 남자랑 술 먹고 있어. 아 진짜야. 아, 내가 걔 알아. 걔 강남 형님 유명해요. 강남 임사로. 아 진짜로 걔 다른 남자랑 술 먹고 있어. 백박. 팩트야. 술만? 형님들 어서오세요. 야, 형님이 근데 얼마 전에 사석에서 한마디 하더라. 뭐라고? 난 가축들 경멸한다고. 와 인사 안 하시네. 아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한데. 예. 풍사 모래 그냥 도배하는 거밖에 없잖아. 어? 아니 막말은 뭐 그거 사람 취급해야 돼? 어? 아 그거 맞잖아. 여러분들 걸그룹 수빈이라고 저장돼 있네. 와 아, 개새끼네. 그냥 이용하는 거야. 아 그래도 다행이다. 뭐 수빈 1, 수빈 2로 저장 안 돼서 안 받아. 백방 술 먹고 있어. 아 진짜? 아 다름이랑 오늘 나 지코 형 알지? 지코 형 보자 술 먹고 있는데 지코 형이 뭐 너랑 뭐 그래도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러길래 전화 통화 한번 해볼래? 근데 아니 처음부터 좀 이런 말하기 뭐한데 수빈아 이제 실제로 너무 보고 싶었거든. 생일 잔치 얼추 끝났으면 이제 거기서 빠지면 안 돼? 지금 못 온다. 아 지금 못 와? 아 남자도 있구나. 아 지금 옆에 누가 있길래 그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숨소리가 아파? 아니 약간 어? 아 되게 더듬거리네. 그러니까 김희도보다는 친구다. 아 맞지. 그래. 아니 그치 아니 지금 이쯤 돼서 남자친구가 부르면은 그러니까, 원래. 아니 그러니까 거짓이었네. 에헤이. 치킨이나 뜯으세요. 아이 근데 오랜만보다 우리는 처음 보고 이제 이런 건데. 아 끊었다. 아 뭐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일 파티를 대련. 부담 갖지 말고 놀다가 올 수 있으면 전화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끊지 마. 야 수빈아 방금 어떤 개새끼가 전화 끊었어. 야 수빈아 너 누구랑 있는지 알아? 한 명 더 데리고 와. 그 누군지 알아? 형 누군지 아세요? 누구? 채보미. 아! 그럼 딱 말해. 몇 시까지? 12시. 12시까지 오겠다. 그거 딱 그거 할 시간이네. 아 이 새끼 뭐? 아니 술 한 잔. 근데 말투가 좀 약간 뭔가 싸한 게 뭔가 여자 영민이 같은 느낌이 들어. 얘기를 해도 형님. 왜 영민이가 어때서? 딴 마이란 소리 아니에요? 아
와, 근데 나 문득 그 방송 생각난다. 오. 아침 6시 반인가 그랬어요. 오. 영민, 쌍구, 이노, 강남역 국밥 먹방. 아, 와, 그때가 좋았지. 진짜, 와. 그때가 좋았지. 난 진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형님? 뭐. 와,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와, 이거는 아니다. 네, 와. 나도 그거 봤어. 난 진짜 생방으로 봤어. 아니, 나는 그때 진짜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더라. 네. 아, 그냥 누구 하나 그냥 시원하게 바지 한번 내리고 세 명 다 갔으면. 어? 아, 진짜로. 이런 말 해도 돼요? 술 먹은 놈에? 어. BJ 다 되셨던데요? 아, 근데 그 새끼는 그래도 인정하는 게 뭐냐? 네. 지 방송 켜서 풍 받고 하면은 나한테 상납해. 아, 진짜로. 아, 형 어제. 뼛속까지 납견이네요? 미소누나 별 말 안 했어요? 아, 아 진짜 아니라 걱정되더라. 나 미소누나 좋아하잖아. 그래, 거기서 미소누나. 나 형님 저 진짜 술 못 먹을 것 같아요. 어, 왜? 술 맛 떨어져서. 내 잡아서 하는 부분이잖아. 이거 와서 하는 부분 해야죠. 그치, 맞지. 오, 역시. 보성이가 확실히 정확하네. 아, 걱정되더라고. 그게 왜 걱정돼? 방송은 방송이지. 아, 막말로. 걱정되면 뭐 할 건데? 네. 처음엔 집 나오면은 괜히 한 방이가 보고 싶고, 예. 좀 약간 이랬는데, 지금 집 나오면은, 네.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 보성이 팬은 한 1도 없네. 보성이 뭐 죽었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아니, 보성이 요즘, 품 순위에도 안 보여. 나, 네, 아, 진짜. 아니, 요즘, 아니, 요즘은 나 그 얘기도 돌더라. 뭐. 쌍구한테도 밀렸다고. 아, 쌍구 아직도 방송해? 아, 진짜? 아, 근데 뭐 또 많이 봐주시니까. 저 풍은 근데 진짜 포기했어. 에? 아, 진짜. 아, 그러면 방송을 포기해야지. 그치. 에이, 어? 언니. 저희 같은 또 프로방송인러들은 또. 아니, 아니, 뭐, 니가 뭐 김보겸이야? 아니, 뭐, 방송 풍 포기하고 뭐, 뭐, 유튜브로 땡겨, 뭘 땡겨. 아, 이제 진짜 진지하게. 저 이제 진짜로 이제 풍 욕심 이런 돈 욕심 진짜 없이. 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터지니까 진짜 그렇게 하려고. 아, 그럼 소비급으로 하겠다? 어, 약간 그거지. 어, 그럼 낚시를 다녀야 될 거 같은데, 아직은 뭐 좀 왁구 하나 믿고, 어? 어, 좀. 내 형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어, 해. 저 새끼 요즘에 누구한테 붙었는지 알아요? 누구? 상렬이요. 아! 아! 이 새끼! 아, 이제 일어나서 이 새끼! 왜 그래! 아, 진짜. 아, 근데. 얼마, 아, 나한텐 안 왔는데, 아, 솔직히 말해. 진짜 상렬이 형한테 가더라, 바로. 아, 근데. 그거를 내가 연결해주긴 했어. 아, 맞잖아. 그냥 형님이. 어, 내가 연결해줄게. 마담쿠네요? 어. 마담쿠. 남순이 친구죠. 친구야? 아, 동갑내기 친구. 아, 진짜로. 아! 그러면은, 새한테는 왜 안 그랬어? 아, 또 시작, 또 시작.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 뭐. 남새 캐인. 아니, 아니야. 저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든. 아니, 아니야. 부정해도 요즘 그, 그렇게 불려. 새끼 또 킬패스 날리네. 에이. 남새 캐인? 아, 근데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던데? 뭐. 해남인세? 아, 이제 또 시작됐다. 아, 아니, 왜 그래? 진짜.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 그건 인정. 아, 그건 인정. 아, 난 말 안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남캠은 네. K가 이제 딱 천하통일 했어. 아! 어? 어, 맞아. 어,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형. 네. 옛날엔 그 사람 인정 안 했잖아요. 누구? K. 에이. 근데 갑자기 아니지. 왜 이렇게 또 태세 변환 하신 거예요? 에이, 거였네. 아니지, 아니지. 옛날에 남순이가 짱이라면서요. 그래, 맞아. 에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일단 봐요. K는 나한테 충성에 서약했어. 어? 아, 진짜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 며칠 전에도 먼저 전화해서, 아, 형님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오. 아, 어디든 뭐, 지옥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뭐, 괜히 모르네. 뭐, K가 너 같은 줄 아냐? 아, 어?
그런데 아 저는 형님 오늘도 형님 연락을 좀 바로 와요. 이 새끼가. 형님이 연락을 안. 너. 말투가 이거야. 아 너. 너가 불러서 와줬잖아 이 새끼. 아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말. 아 이거. 지금 그 친구랑 연락해요 형님. 누구? 릴리. 아. 아. 아 왜? 아예 형님이 많이 아꼈어 내가 아는데. 아 웃기. 내가 아끼긴 내가 걔를 왜 아껴? 아 저한테 한 말이랑 다른데요 형님? 아니 나는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새끼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 아니 걔 나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네. 걔네 자매는 얘기도 꺼내지 마. 아! 아 진짜로 뭐 있나 본데? 난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좀. 고투도 해. 아, 진짜로. 아, 큰 실수했나 보네. 진짜 총각이었다. 네. 누구랑 정말 우결을 한다. 진짜, 아니, 그게 될 일은 아니지만, 내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누구? 외지. 아, 외지는 처녀. 아, 예. 아. 진짜 누군지 아냐? 누구야? 예빈. 아, 말도 안 되지. 나 18년을 누나보고도 그래.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죠. 아니, 뭐, 말도 못 해? 아, 뭐, 둘이 무슨 사이였는데? 아, 진짜. 아니, 나도 있어. 나도 진짜 우결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어. 누구 얘기해봐. 왔어. 아, 왔어, 진짜. 왔어면 근데 괜찮아. 괜찮아. 누나 없지, 왜? 만약에, 자, 우결한다. 나? 그런 상상 한번 해봤을 거야. 했지. 나 우왕이. 강국, 강남이. 아, 이제 미쳤다. 아, 왜? 와. 누구냐, 건드려버린다. 아, 200개 감사합니다. 그건 나랑 전혀 다니. 아, 나도 한 명 있어. 누구? 블랙캣. 아, 누구? 한송이. 아이, 걔, 타플레스. 나 그 누나 TVN 시절부터 팬이었어. 아, 진짜? 아, 오케이. 예전에. 형이랑 어떻게 하는 사이에요? 어? 형이랑 어떻게 하는 사이에요? 아, 예전에 그냥 이렇게 좀 뭐, 게스트 이렇게 좀 나오고. 아, 나 오늘 그냥 한송이 나 불러서 나 오늘 그 사람 포스 내려고. 누구? 왕배. 아, 진짜로. 아니, 송이 누나다. 아니, 근데 진짜 개드립 대전이지? 어? 아니 근데 아니 그때 아니 왕어부터 자꾸 얘기한 게 이노 이제 여기 모자 이제 Y3이잖아 이거 보니까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영삼 아니 그냥 아니 아 이게 고급 드립인데 임마 어? 저 새끼 좀 변한 거 같은데 아 대가리 많이 컸네 이제 좀만 더 하면 이제 형 연락도 그냥 돌릴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오늘도 처음엔 전화 안 받더라. 아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조금 있다가 뒤늦게나마 직간에 이제 짱구 굴렸겠지. 이러면서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살짝. 그래 오늘 좀 할 것도 없는데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진짜 저는 여러분들 그냥 오늘 강남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딱 정리했어요. 아 식호 형한테 가야겠다 오늘. 개인 방송도 할 거 없고 시청자들한테 재미는 줘야겠고 진짜로 아 저희끼리 뭐 한잔 애는 먹고 잘하자 보성아. 아 진짜 우리는 변하지 말자. 아, 당연하지. 똑같은 아프리카 파에서 한잔 먹었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게 마침 새벽에 갔다 농사 짓고 1년을 조만간 뭐 어떻게 이렇게 방송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다가 진짜 가고 싶은데 뭐 너네 큰 누나 어떻게 가게 오픈을 안 하고 어? 나 수업하고 있으니 갔다 와 뭐 가게 가서 뭐 큰 누나랑 어떻게 한잔 하면 안 되겠냐? 죽었어. 아이 왜 그래? 어? 진짜로 저 누나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진짜 나 이제 이거 너무 패드립 아니냐? 아 진짜로 언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 이제 끊었어요. 연락 끊었어요. 선생님 근데 미국 누나는 결혼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아이 새끼가 패드립 치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딱 말할게. 얼마 전에 한 시간에 하나 봤더라. 그게 아니라 저한테 말할게.
원청 진술까지 되면 시급 50원.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별거 하고 있어. 아, 형님, 아무리. 진짜로. 방송이라도 무슨. 아이, 진짜라니까. 서방. 너 말 꺼낸 게 잘못이야. 미국 나 별거 못 받아도 돼. 많이 챙겼잖아. 주기금. 여기다가 왜? 아직도 기억난다. 와. 아, 축의금. 아, 알았어. 내 시프레. 오늘 술 한 잔 먹었겠다. 나 시원하게. 나 진짜 오픈할게. 네. 난 진짜 그 결혼식에서 5만 원 낸 애들은 난 잊지 못해. 아니, 설마. 아, 일반인들이겠죠. 아니야. 아, BJ 중에서? 많아. 많아. 난 진짜 잊지 못해. 아, 진짜. 나 똑같이 대갚을 거야. 똑같이. 아, 진짜 똑같이 내가 볼 거야. 아, 근데 왜 보석이 눈치를 그렇게 보세요, 형님? 어, 아, 이 새끼, 뭐, 개인이 좋지. 아니, 형, 똑같아. 와, 이거 사석에서 얘기 많이 하나 봐요, 보석이가 도와 얘기를. 아, 넘지 말아야 돼. 선을 넘어서. 아니, 아니, 눈치를 잡고. 야, 오늘 씨발 압록강 건너버리네. 기억나는데? 오. 아윤이 안 이쁘던데? 내 스타일은 아니지. 아. 도대체 형 스타일은 누구예요? 어? 요즘 내 솔직히 얘기할까? 네. 요즘 역캠들 중에 네. 혜자라면. 이나영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역캠 나 지금 궁금하다. 나? 아까 뭐 얘기 나왔던 다인님 이쁘시고. 아, 얘는 기회주의자야. 아! 아직도 다이한테 미련이 남았어? 아, 무슨 소리 하세요? 목요일도 금요일날만. 아, 어, 아니, 너, 술 너무 사. 아니, 딱 말할게. 어, 너. 형도 씹어먹어. 정우성 포스로 아수다. 아, 진짜. 아니, 너무 술을 너무 사. 아, 너무 사려. 전 진짜 아까 너무 슬펐습니다. 어, 뭐가 슬퍼? 이게 눈치를 보십니까, 형이? 응? 뭐, 진짜 누구한테 막 연락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옛날에 진짜 형이 부르면 다 나왔잖아요. 옛날에 형님 어디 가셨습니까, 진짜로? 아, 그런가? 아. 이제 형도 이제 좀 나이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이놈 너도 오늘 나올까 말까 존나 죄다가 안, 어? 에이! 아. 뭐. 내 형이 나한테 그 얘기 진짜 많이 해, 사석에서. 뭐. 술 먹으면 말해도 돼요? 어, 얘기해. 아무리 다 잘해주고 키워봤자 지가 잘났다야. 난 많이 그것도 맞긴 하지. 아! 그것도 맞긴 하지. 항상 말해요. 며칠 전에 남순이 방송 가서도 아버지가 누구냐. 연고성. 에이, 이제 풀리셨죠? 아이, 아니라. 아, 제가 뭐 있었어요? 아니. 이제 풀리셨어요? 이게, 형님? 근데 이간질들이 많아. 이간질들이 많아. 연보라 했어? 아, 아니, 아, 그런 적 없어요, 형님. 진짜 다 떠나갔어요, 형님? 어? 어? 아, 딱! 나 한 명만 얘기할게. 아, 누구요? 나 진짜 핫세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나 진짜. 또 무슨 잘못했어, 그 누나? 아, 아니야. 어. 핫세는. 또 무슨 잘못했네. 아, 근데 핫세 누나도 어제 나한테 그만하는데? 뭐라고? 지코 오빠 다시는 안 본다고. 어, 그래, 알았다, 그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연빵이들은 뭐 환타 챙겨. 철빵이들은 간장 챙겨. 낙변이들은 뭐 챙겨요? 그러게, 아, 진짜로.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뭐. 노래방 마이크. 아. 에이, 아니야. 낙변이들은 항상 뭐 술 먹어라 하지. 야, 소주병 생기겠네. 소주병 생기겠네. 술 먹어라 하지. 아, 진짜 충신들 딱 세 명 있어. 누구? 서비, 예린, 핫세. 야, 맞아. 서비는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아. 아, 진짜로. 진짜, 보면, 피의 군주야, 형님. 아. 정말. 섭이 그 새끼는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한데, 네. 그 새끼가 얼마나 개새끼냐. 네. 지 여자친구 헤어지는 것도 나한테 물어봐. 미친놈이 아니야. 아, 야, 진짜 생각나네. 뭐. 서조쯤. 아. 멤버잖아, 그 일원이잖아요. 아니, 네, 아까 어떻게 된 거야? 아, 근데 아까 도화가 인정하더라. 뭐라고? 서서 쪽 오빠가 파괴 시켰다고. 아, 맞잖아요, 근데. 어, 진짜로. 내가 파괴 시켰지. 나 진짜 다음 목표는
어딘 줄 알아? 누구? 인도지. 아 진짜로. 거긴 좀 세야 해. 아이고 지랄이고 이 씨부레 그냥 바로 그냥 족구 군대 가면 나 와. 바로 이행할 거야. 와. 아 진짜로. 아 근데 이 말 한마디 해요. 왜 지금 요즘 민심 최순실급이야.